자, 계속해서 지현이 오늘 단어 했습니다. 셔플 좀 걸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핫 썸머가 아니고 핫 써머입니다. 뭐라고요? 써머 한번 써볼까요? Hey, summer는 계절 이름이죠. 계절은 영어로 season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summer, 저는 계절은 뭐죠? 우리말로 뭐예요? 그걸 영어로 하면 뭐예요? 뭐라고요? speeding이에요, speeding. 이게 speeding으로 보입니까? 뭔데요? spring. 이게 어떻게, 봄이 어떻게 스피링입니까? spring이지, spring. 그 다음에 spring 다음은 summer고, summer 다음은 뭐라고요? 영어로는? feel? 어떻게 했어요? 얘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 이건 뭐예요? 무슨 소리 나요? 뭐라고요? 뭘? 이거는 무슨 소리 나요? 그럼 이건 뭐겠니? fall. Okay, fall하고 같은 말도 있는데요?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이건 뭐였더라? 8월인데요. 뭐라고요?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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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건 무슨 소리 날까? 오케이, 그래서 가을은 뭐 또는 fall, autumn. 오케이, 가을 fall, autumn. 오케이, 그 다음 계절은 뭐예요? 다음 계절은 뭐예요? 우린 모르겠으면 우리말로 뭐예요? 겨울. 겨울 영어로 뭐든가요? winter. 어떻게 쓰나요? W-A-R. 가을. fall. 에? 겨울. winter. 카톡으로 사계절 보내놓을 테니까 익히세요. 됐습니까? 위에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Spring, summer, fall, autumn, winter.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이 친구는 뭐다? Hot summer. Hot summer. Hot summer. 계속해서 이 친구는 after. After. 한번 써볼까요? A-F-T-E-R. 오케이. after는 어떻게 쓰는지 두 가지만 보여줄게요. after 쓰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오케이. 그래서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오케이. 두 개 한번 읽어볼까요? after dinner. after dinner. 그 다음 after you go there. after you go there. 이렇게 after 쓰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fter dinner가 뭔 뜻이겠어요? 디너가 뭔지 모릅니까? 저녁 식사죠. 왜 after dinner가 뭐겠어요? 저녁 식사 후. 저녁 식사 후에 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얘만 읽고 뜻. 이건 무슨 뜻? 거기로 가다. 네가 거기로 간다. 그러면 after you go there 의 뜻은?
네가 거기로 간 후에 네가 거기 가고 나서 이 뜻이죠. 네가 거기 가고 나서 저녁 식사 후에 오케이, 요렇게 쓰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방법 두 가지라 했는데 이렇게 쓰였을 때 접속사라고 할 거고요. 접속사 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요렇게 썼을 땐 앞제비 시 전치사라고 합니다. 디널 무슨 시야? 이름 시. 이름 시죠.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아, 그래요? 뜻을 또 한글로 써드려야 되나?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after의 반대말은 우리말로 이 뜻을 갖고 있을 거고요. 재우 어제 했는데 이거 뭐였어요? 네. 그렇죠. before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before dinner 한번 볼까요? 저녁 식사하기 전에가 될 거고 before you go there 하면 무슨 뜻일까요? 너가 거기로 가기 전에. 그렇죠. 됐습니까? 네. 자, before는 이런 식으로 쓰는 녀석입니다. 얘는 after였고요. after. 그 다음 녀석? write down. write down. write 한번 써볼까요? 써보세요. write. Okay, write의 뜻은 읽다, 네. 쓰다. 쓰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이 안에 지금 do가 들어있고요. 모습이 이렇게 되면 does가 들어가면 이게 됩니다. 꼼꼼하게 적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Write down. 계속해서 visit. visit. 무슨 시예요? 하다시. 지금은 뭐가 숨어 있는 형태예요? 두가 들어있을 때 원래 모습이라 합니다. 더즈가 들어가서 끝에 S가 붙거나 이렇게 하면 원래 모습이 아니고요. 양념시 뒤에 올 수는 없습니다. 다 원래 모습이 아닐 때. 그 다음 뭐라고? Be fat. Be fat이죠. Be fat.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게 어딨습니까? 당연히 네. B는 앞에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에 따라서 M is R 이걸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과거에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학교에서 분명히 니들이 뭘 배웠냐? 배운 적 있어 없어? Was not were 이건 비동사 과거형입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얘는 am 또는 is의 과거형이고요. 얘는 are의 과거형입니다. 네가 뚱뚱하다고 하면 you be fat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you are fat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녀석 make sure. 자, make sure는 조금 뭐 이거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써먹는 방법이 조금 어떻게 써먹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Make sure that you go there. Make sure that you go there. 자, 얘가 무슨 뜻일지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선생님이 힌트를 주면 Make sure가 나오면 뭔가 당부할 때 쓰는 거야. 신신당부할 때. 신신당부가 뭔지 알죠? 그럼 Make sure that you go there가 무슨 뜻일까요? 예, 너 거기 꼭 가야 돼.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거 막 바꿔 쓰면 되겠네. 한번 읽어볼까요? Make sure that you have breakfast. breakfast. Make sure that you have breakfast. 이건 무슨 소리일까?
여기에 have는 it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브렉퍼스트가 뭔데? 런치입니까? 점심이게?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 아침 식사 너는 꼭 먹어야 한다고 당부하는 거야. Make sure는 요렇게 쓰는 겁니다. 오케이. 네. 계속해서 타운. 타운. 뭐 아파트 이름 중에 뭐 무슨 무슨 타운, 무슨 무슨 타운 뭐 이런 아파트 이름도 있죠? 오케이. 그다음 Statue는 어떻게 쓰죠? S-T-A-T-R-U. 오케이. 스태투야, 스태투. 스태. Statue. Statue는 무슨 시야? 이름씨니까 이름씨를 문장 속에 쓸 때 늘 신경 써야 될 게 뭐다? 오케이, 스태츄는 셀 수. 스태츄는 셀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셀 수 있으니까 문장 속에 사용되는 실제로 사용될 때는 이런 형태들로 사용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Statue. Statue 스펠링 틀렸고요. 계속해서 써볼까요? H A P P E N.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죠. Happen. Happen. 계속해서. 단수라는 건 몇 개를 얘기하는 거야? 한 개. 한 개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각각 세 문장 읽고 뜻. There is a book. 예, 뜻은? 책이 있다. 책이 있다. 그 다음 그 밑에 거 There isn't a book. There is no book은 책이 없다. 책이 없다. 그 다음 Is there a book? 책이 있니? 오케이. There 몇 가지 뜻이 있다고 가르쳐줬죠? 두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거기에. 거기에 라는 뜻도 있고 아무 뜻 없는 대신에 비동사 뜻이 두 가지가 있어서 고민되는데 there랑 같이 사용되면 어, 있다, 없다, 있니? Is there? There is.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해야 할 때도 있겠죠?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건 틀렸죠?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There are books. 왜 그런지는 알죠?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오케이. 이거 좀 이따 나오죠. There is. 계속해서 Imagine. 뭐라고요? Imagine. Imagine 이러던가요? 너 스피킹 해 안 해? 합니까? 분명히 Imagine 이렇게 들릴 것 같은데요. Imagine. 뭐라고요? Imagine. Imagine 써볼까요? I-M-A-G-I-N-E. 오케이.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죠. Imagine. 계속해서
자, 기억이 안 나나 봐요. 다음. Huge. 됐고요.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뜻이 뭐니까? 거대한. 오케이. 어떤 산? 거대한. Huge mountain.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어떤 시네요. Huge. 다음. 뭐라고요? During. During. Okay. 자, 스피킹 할 때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맞든 틀리든 하세요. During. Okay. 자, during 쓰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During last night. During last night. During last night. 뭔 소리 하는 걸까요? 마지막 밤 동안. 마지막 밤? 좀 어색한데? 지난 밤 동안, 어제 밤 동안. 됐습니까? 네. 어제 밤 동안. During last night. 됐습니까?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읽어볼까요? How long? How long의 뜻이 뭘까? 무엇이 길니? 뭐라고요? 오케이, okay. during last night의 뜻이 뭐라고요? 지난 밤 동안. 근데 얘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래. 그럼 how long은 무슨 뜻일까? 지난 밤 동안 나는 한숨도 못 잤어. 오케이, okay. 얼마나 오래? How long? 얼마나 나이든 롱을 왜 써요 거기다 얼마나 너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볼 때 How long old are you 이럽니까? 아니요. 얼마나 나이든 How old 얼마나 차가운 How cold 얼마나 뜨거운 How hot 됐습니까? 네. 얼마나 오랫동안 During last night. 얼마나 오랫동안 못 잤니? During last night. 어젯밤 동안 못 잤어. During은? During. 뭐 during 이렇게 쓴다 그랬는데 이거 무슨 시일까 이거? 언제? 어떤 시? 뭐 앞에 왔네요. Last night 앞에 와 있네요. 앞제비 시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ecause. Because 한번 써볼까요? B-E-C-A-U-S-A 오케이. 이게 뭐였더라? 얼음. 이거는? 이거 왜 하고 있냐? 이게 무슨 소리 된다? 어. 그러면 이 부분 소리 커. 그래서 다 합쳐서 because. 자, because 쓰는 방법은 이렇게 씁니다. 읽고 뜻. I am stuck. 에? I am sick.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프다. 나는 아프다를 컨트롤 C, 컨트롤 V 읽어볼까요? Because I am sick. 이건 뭔 뜻일까요? 하지만 나는 아프다. 예? 아, 그래 because가 뭔 뜻인데요? 어디가 뭔 뜻이었습니까? 가끔씩 보면 뜻 보고 영어 말하라 그러면 잘하다가 영어 보고 뜻 말하라 그러면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코즈가 뭔 뜻이었어요? 비코즈 뜻이 뭐였냐고요?
Because I am sick은 뭔 뜻이겠어요? 뭐 때문에 나는 아프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Because I am sick 나는 있을 거다 I will be 어디에? At home 언제? Today 내가 아프기 때문에 오늘 난 집에 있을 거야 저게 하우스로 보이나봐요 응? 나는 아프다 I am sick 내가 아프기 때문에 Because I am sick 좀 이따가 because와 같은 짓을 하는 애들을 보고 접속사라고 가르쳐줄 예정인데요 그때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ecause 계속해서 Answer Answer는 어떻게 쓰나요? Okay, 무슨 시? 하다시 반대말은? 반대말의 우리말 뜻은? 엔서의 뜻은? 대답하다 그러면 대답하다의 우리말 반대말은? 대답하지 않다 그게 반대말입니까? 얘는 영어로 물어보다 대답하다 ask and answer 질문과 대답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물어보고 기억나야 되겠죠? answer 그다음 Hey, 셀 수 있는 거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셀 수 없는 것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건? 셀 수 없는 것은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 Hey, 그러면 너무 많은 물 너무 많은 물 Too much water 너무 많은 채 너무 많은 책 Too many books Too many books Too many books 너무 많은 물 Too much water 너무 많은 돈 Too much money 그렇죠. money 셀 수 그래서 much로 많음을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Too much하고 Too many의 차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 지현이가 Too much하고 Too many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Too much는 셀 수 없는 거랍니다 Too many는 셀 수 있는 여러 개 그래서 반드시 뒤에는 단수형이 와야 Too many 뒤에는 반드시 단수형이 온다 복수형이 온다 오케이 okay. 하나의 하나라는 형태가 온다 여러 개라는 표현의 형태가 온다 여러 개 Too much 뒤엔 셀 수 없는 거니까 어차피 아무리 많아봤자 이딴 짓은 못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Too much 계속해서 뭐라고요? 미어 소리를 그렇게 내면 스펠링 틀릴 것 같은데 한번 써볼까요? M-E-L-T 그럼 얘가 무슨 소리 낼 것 같아? 그래? melt 네. 이게 어떻게 melt 소리가 나나? melt melt 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고요 반대말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freeze freeze, freeze. 이가 항상 무슨 소리 낸다 했어요? A 이가 항상 A 소리를 낸다 어우 그럼 이건 뭔데?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free 합쳐서 freeze. 그럼 freeze의 뜻은 얼다 그렇죠 얼다죠 얼다 freeze, freeze. 녹다 melt. melt
그럼 얘들 하다 치니까 이런 거 붙일 수도 있겠네. 그렇죠. 이런 거 붙이면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더라. 그렇죠. 나중에 자세하게 할 거고요. 그다음 이 친구는 아까 봤고요. There are. 그다음 festival 한번 써볼까요? F-A-S-T-I-V-A-L 무슨 시? 이름 시? 문장 속에 쓸 때 생각해봐야 될 거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당연히 셀 수 있죠. 왜 못 셉니까? festival 나 랩을? 그렇게 발음하면 스펠링 틀릴 것 같은데? 얘가 발음이 래버라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 스펠링 맞는데 왜 소리 이상하지 계속? 여과의 소리가 뭘까? 라야. 이게 도대체 무슨 재질로 라 소리를 낼 수가 있겠니 얘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리가 몇 가지고? 세 가지. 뭔데? 아이, 이요. 중에서 무슨 소리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냐? 이. 그러면 여과의 소리가 뭐겠냐? 리. 그럼 다 합쳐서 무슨 소리겠냐? 리버. 무슨 레버야, 레버는. 뭐 잡아당기냐, 레버를? 어? 리버. 리버. 파닉스 다시 해야 돼, 이거? 리버. 리버. 이게 레버로 들리던가?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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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ver 이런 것 같은데요. 무슨 시예요? 이름 시니까 사용할 때 뭐 따지고 쓰세요. 계속해서 cool fall. 근데 fall 써도 되고 못 써도 된다 그랬더라 아까. autumn은 어떻게 쓰더라? autumn인데 신기한 게 있죠. 어떤 글자 한 녀석이 아무래도 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 T가 소리가 안 나? Autumn인데 소리가 autumn. N이 소리가 안 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느느 이런 소리 내기가 힘들어서 얘는 아무 소리 안 냅니다. 그럼 얘가 autumn이면 그러면 이거 잠깐만. 이건 뭘까?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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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이란 뜻이야. 머리 빗을 때 쓰는 come. 그러면은, 이건 뭘, 지금 이해가 아니다. 여기에 예로 좀 적절하지 않네. 오케이, 오케이. cool autumn. cool fall.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chocolate. 써볼까요? H-O-V-O-L-A-T-E 초콜라떼네요. 초콜라떼처럼 생겼죠? 그렇죠? 초콜라떼 초콜릿. 예, 안녕하세요. Chocolate. 오케이, 그 다음에 Best title. Best title. Really bad. 그러면 너는 뚱뚱해질 것이다. 표현하고 싶으면 조용히 하세요. 수업 중입니다. 오, 혹시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 무슨 씨? 양념 씨, 미래 양념이죠. 양념 씨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된다?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어. Will be fat. 그래서 포스트카드 한번 써볼까요? P-O-S-T-E-C-A-R-D. 오케이, 무슨 시?
니까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면 됐고요. 쓰기 시험은 다 맞았는데 선생님 한 가지 지현이가 앞으로 할 때 스피킹 꼭 하시고요. 반드시 큰 소리로 맞든 틀리든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걸 근데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E가 무슨 소리를 낸다 낼 수 있다. AU가 EA가 무슨 소리 낸다. EE가 무슨 소리 낸다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